반갑습니다. 이문입니다. 오늘 참으로 더웠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습니다. 우리 상가 주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. 참 이곳은 경주의 민주 진보 각종 행사가 이리 참으로도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황성 총괄 지영우 이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는 1년 전 강구할 것만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고 정권이 바뀌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. 얼마 전에는 그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으로 갔습니다. 이 두 분이 감옥으로 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대한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상적이면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스스로 해체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의 주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듯이 이 자유한국당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출발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살고 있는 이 경주는 자유한국당의 아성이라고 얘기합니다. 수십 년간 시장, 구의원, 시의원, 몬땅 다 해먹었습니다. 대통령이 감옥 갔는데 누구 하나 나와서 잘못했노라고 반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? 한 당이 시장과 의원과 국회의원을 대부분 몽땅하는데 경제 발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? 21명의 시의원 중에 20명이 자유한국당 시의원이었습니다. 그 중에 반수는 시정을 감시해야도 불구하고 말하니까 그 다음 후보가 지나갑니다. 잠시 쉬겠습니다. 4년 동안에 시정질이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반수가 넘습니다. 그러고도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망해가는 그 당의 줄을 줄줄이 섰습니다. 그 당 공천받으면 당선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당의 힘이 빠진 모양입니다. 일정 같았으면 공천 못 받으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. 아마 당선되면 그 당 다시 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. 그러면 경주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. 경주에 경주시의회 다수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분들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한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경주에서 세월호 박근혜 특위의 운동, 급식 조례 운동, 방패장 전입시장,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대안의 세력을 만들어가고자 민주당으로
않습니다. 이번에도 그들이 다스릴 것입니다. 무서워 안 됩니다. 진보정당 군부가 그 안에 들어가 1대20으로 싸워야만 경주 시의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주민 여러분, 계속하십시오. 힘을 모아주십시오. 그리고 경주의 변화를 이제 현실로 만들어갑시다. 망해가는